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사용자의 정보 여기에다가 요건 이제 111이라는 값을 MD5로 만든 결과 값이었거든요. 대신에 앞에다가 salt라고 하는 값을 주고 이 값을 뭐 이런 값을 주는 거예요. 뭐좀 긴, 적당히 긴. 그리고 이 값을 카피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노드로 md5는 require md5 이렇게 한 다음에 md5에다가 방금 우리가 가져온 이렇게 하죠. salt 이렇게 salt 값을 주고 md5 안에다가 사용자의 비밀번호인 111 하고 MD5 PWG 사용자의 비밀번호 더하기 SALT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1111 더하기 이 값이 더해진 것이 암호화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값을 제가 카피해서 여기 있는 요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서 그리고 crack hashes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네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값의 이 솔트 값이 워낙에 희귀한 값인 거죠. 자, 저런 값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아도 저 특수 문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저런 이 문자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비밀번호를 더해놨기 때문에 이 crackstation이라는 사이트에서는 그 정보에 대한 값을 미리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안적으로 이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sa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값을 담고 그 값과 사용자의 원래 비밀번호였던 1111을 결합한 값인 이 값을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인증을 할 때는 자, 여기에 비밀번호를 MD5로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할 때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MD5 화 시키는 것 뒤에다가 더하기 salt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후에 로그인을 한번 다시 시도해 볼게요. 자, 로그인 egoing 111 submit. 그럼 어쨌든 그냥 로그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사용자의 원래 비밀번호 사용자의 원래 비밀번호에다가 어떠한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해서 원래 비밀번호가 무엇인지를 알기 힘들게 만드는, 좀더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이전그 보안 쪽에서는 소금을 친다, salt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런 말을 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salt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가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한 명이 아니라 늘어나서 만약에 로그인 그 회원가입을 통해서 egoing 말고 K880을 한 사람이 회원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근데 이 사람도 공교롭게도 111이었다고 치면 egoing과 K880의 비밀번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왜냐? salt에다가 1111에 salt를 더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두 사람은 비밀번호가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냐면
저는 보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알지는 못해요. 예, 제가 혹시 틀린 말 하는 게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좀 조심스럽죠? 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사용자가 이 만든 값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사이트에서는 제대로 뜰지는 못했는데, 저 값을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좋은 컴퓨터들, 특히나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이 엄청난 컴퓨터 파워를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컴퓨터들을 이용해서 이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무식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많은 시간이 들어서 결국에는 찾아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뚫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비밀번호가 뭔지를 알아냈다면, 크래커가.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해싱된 결과, 암호화된 결과가 이거라고 한다면, 이것과 똑같은 값인 이것도 결국에는 비밀번호가 111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한 명이 털리면 나머지도 다 털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솔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마다 다른 솔트를 적용하는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값이죠.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의 솔트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솔트 값을 우리가 var, pwd가 아니라 솔트를 이렇게 바꾸고, 아이고, 왜 이렇죠? 자, salt 값을 이렇게 바꾸고, 여러분 화살표 위쪽으로 옛날에 입력했던 명령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완전히 다른 salt 값이 있어요. 이 값을 이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그리고 k880의 salt 값은 이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바꾸고 md5를 한 결과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원래 비밀번호는 같지만 각자의 솔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소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해시를 갖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결과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용자를 로그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디 있나요? 자꾸 제가 못 찾네요. 자, 여기 있는 이 솔트 부분을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솔트는 없어졌으니까 그 각자 사용자의 솔트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egoing 111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이번에는 K8805 111. 왜 자꾸 실패하는가 했더니 여기선 대문자를 썼는데 제가 자꾸 소문자를 써갖고 실패했어요. 대문자를 하고 111 서브밋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에 성공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두 사람은 원래 비밀번호가 똑같지만 솔트가 달라지면서 최종적인 해시 코드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신비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체계를 만드는 사람들.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MD5는 굉장히 훌륭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지만 이 MD5를 더 이상은 암호화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상의 어떤 결함들,
암호화의 입장에서 설계사양의 결함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오늘날은 MD5를 암호화로 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괜찮은 암호화는 SHA라는 겁니다. SHA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SHA입니다. 자, 설치를 한번 해보죠. npm install SHA 그리고 256 save.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시면 SHA-512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암호화 기법이 안전하냐, 많으냐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이 SHA-256이라고 하는 저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알아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MD5 대신에 이제 SHA-256으로 바꾸고 그리고 노드에서 SHA-256은 require SHA-256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salt 값을 이용해서 만들까요? ink salt pwd salt는 return sha 256 그리고 pwd 더하기 salt 이렇게 되는 함수를 만들었고 아, 이 ink enc로 하려고 했는데 ecn이 됐네요. 자, 무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입력값 111 그리고 여기 있는 salt 값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한 결과 어때요? 훨씬 길죠? 이렇게 길어지면 그만큼 원래 값을 알아내기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 사람의 것도 이 해시만 제가 가져와서 여기 있는 이 뒷부분을 바꾸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길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값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 MD5 부분에 이 부분을 SHA-256으로 바꾸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로그아웃 egoing 111. 자, 에러가 나는 이유는 제가 이 부분을 안 바꿨네요. 자, 수업이 복잡해지면서 점점 실수가 많아져요. 죄송해요. 자, 로그인 됐죠? 그리고 로그아웃하면 로그인을 다시 시도했을 때 K8805 로그인을 하면 이 사람도 로그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의 해시값, 암호화된 값은 완전히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털려도 이 사람이 털리진 않는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MD5는 더 이상 암호화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번 시간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